안녕하세요, 소미 아빠입니다. 아, 요즘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조금 피곤하긴 한데 뭐 이래저래 잔병 치레도 좀 하고 그래도 좀 잘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거를 반복을 해서 그런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침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. 근데 소미가 그 감기를 옮아서 계속 이제 열나고 기침하고 이렇게 아픈 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참 마음이 속상한데 그래서 오늘은 소미가 결석을 했어요. 또 한국도 이제 슬슬 봄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바로바로 약 챙겨 드시고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요즘 뭐 이래저래 살기 다 어려운데 몸이라도 건강해야죠. 사랍. 아직도 기침해요? I don't think so. You look sick. Good night. 소미야, 김소미. 김소미 약 먹었어? 빨리 이제 약 먹어 엄마하고. 약 먹고 이제 아프지 마. 아, 말 더럽게 안 듣네 정말. 야, 학교 가자. You still have cough? A few moments later. 하, 오늘 저는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. 소미가 오늘 결석을 해가지고 기침을 해가지고 집에서 소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맡기기에는 부모님도 이제 피곤하시니까. 소미야, 너 아픈 거 맞아 근데? No sick from me already. Just only cough, not sick. Just cough, no sick? Outside, we'll find a doll. Somi, you are not sick. You're supposed to go to school. And let's find one. Come here, brother. 자식이 학교 안 가고 그냥 씨. 근데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부터 애들이 조금 아프고 그러면은 학교에 보내기가 참 걱정이 돼요.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뭐 어느 정도 조금 아픈 거는 그냥 학교 보내고 그랬잖아요. 코로나 이후부터는 뭐 조금 아프고 뭐 열 조금 나도 일단 학교를 안 보내는 쪽으로. 근데 괜히 다른 학생들이 옮아가지고 아프고 그러면은 부모들이 학교에 컴플레인하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괜히 또 소미 때문에 다른 학생들 다 기침하고 그럴까봐. 오늘 학교에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결석을 했더라고요. 요즘 좀 그런 기침 감기가 도는 시즌인지 소미 반 친구들 몇 명도 그렇고 다른 학년들도 오늘 결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. 다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다 그렇대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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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0 years later. 헬로. 헬로. 아. This is the car. 딱 옛날 그 차의 감성이네. How's your tummy? Okay now? The one the inside is still aching, but outside the almost healed.
최근에 저희가 한국에서 보내준 많은 중고옷들하고 후원금하고 더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차를 하나를 사줬습니다. 항상 차가 없어가지고 뭐 사약을 하거나 뭐 병원을 가거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한국에서 여러 큰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드디어 이분들도 드디어 차를 가지고 교회 사역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어쨌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저희한테 뭐 좀 감사 인사도 하고 뭐 차도 좀 보여줄 겸 그러려고 왔나 봐요. 네, 저희는 지금 소미랑 와이프랑 해서 진짜 오랜만에 마닐라로 데이트하러 가고 있습니다. 데이트? 데이트. 저희가 그 매점을 시작하고 어디 이렇게 멀리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오늘은 와이프도 쇼핑을 하고 싶어 하고 해서 진짜 오랜만에 마닐라로 콧바람 좀 쐬러 나가고 있습니다. 소미야, 좋아? We're going to Manila? It's been very long time, huh? Yeah, Talia, we are here. Soumya, what do you want to buy? A big toy. Toy store is not up there. Toy store is there? Okay, we go there later, huh? Yay. 아, 저 여기 쇼핑몰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. 저는 뭐 손님들 픽업하고 한다고 그래도 마닐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소미하고 와이프는 저번에 소풍 갈 때 빼고는 작년 12월? 그 이후로는 처음 온 것 같아요. 원래 저희 와이프는 쇼핑몰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여자라서 꼭 막 뭐를 사지 않더라도 가끔씩 와서 이렇게 윈도우 쇼핑 좀 하고 바람을 쐬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소미야, 소미 이제 기침 안 해? 아직 기침하잖아.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또 집에 가서 약 먹고 이제 기침하지 말자. 네, 모델 포즈 해봐. 뭐 좀 골랐어요? 티셔츠? 이거 너무 it's like for the kids. No, the design. Are you a kid? 이거 소미 거? 아, 귀엽다, 소미야. 이거 싫어? 이게 좋아? 이거 너무 어른스러운데? 이거 소미야. You like this one? 멜로디? 엄마하고 커플이구만. 매점에서 돈 좀 벌었다고 내 돈 내산을 하는구만. 소미야, 그랜파 왔다, 그랜파. 오케이. 와, 너무 귀엽다. Are you happy? Very happy shopping. 오랜만에 소미하고 와이프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니까 저도 좋네요. 아, 근데 다리가 슬슬 아픈데? 어디 좀 앉아있었으면 좋겠는데? I wanna sit. You wanna sit? But there's no seat here. 아빠도 다리 아파. 어때? Are you happy? Huh? Not yet. Not yet? 먹을. 뭐 your clothes already? What will you buy more? I want something 마간다. Something 마간다가 뭔데? 그래서 섹시해. 몰라. So after we eat, we will look around more. 와, 여기 푸드 코트 대박이다. 뭐가 많은데 다른 데 식당 안 가고 여기서 먹어도 되겠네. 하지만 장인어른 마음에 드는 음식이 없어서 다른 식당을 찾아서 또 올라갑니다. 아, 여기에 오면은 항상 가는 식당이 있어요. 장인어른이 중국 음식을 좋아하셔가지고 오늘도 아마 거길 가지 않을까.
저희 장인어른의 또 조부모님이 약간 중국계 피가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지 장인어른이 중국 음식을 아주 좋아합니다. 생소한 요리인데? 밥 맛있게 먹고 쇼핑 잘 하고 소미가 밥을 좀 급하게 먹었는지 배가 아프대요. 그래서 아이고 이게 계속 안아줘야 돼요 지금. 아유 그래도 소미 아니었으면 그냥 끝도 없이 쇼핑 계속 할 뻔했는데 다행이다. 소미가 오늘 이 끝도 없을 것 같은 쇼핑에 마침표를 찍어줬네. 소미야 이제 집에 가자. 네. 소미야 이제 배 안 아파? 아쉽다. 배 아파? 그냥 잠자. 슬리피 슬립. 다녀왔습니다. 할머니 어딨냐? 할머니 선물 사왔는데 빵순이 할머니를 위해서. 아유 공치 맛있겠다. 아휴 아휴 피곤하다 피곤해. 자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 피곤하다 진짜. 오랜만에 소미하고 우리 소미 엄마하고 마닐라 구경을 좀 하고 왔는데 평소에는 계속 일하느라고 바람을 잘 못 쐈거든요. 그래도 이번에 필리핀에 공휴일이 껴있어서 주말이 길어져서 그나마 좀 시간이 나서 이번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여기 학교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방학이 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일하면 소미 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남아 도니까 가까운데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쇼핑도 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습니다.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소미와 소미 엄마 그리고 소미 아빠 행복하게 잘 보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